자, 다음 종목은 되게 걱정되는 종목입니다.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좋았는데 말이죠? 이게 밤에 반이 박살이 난. 오. 네. 그래요? 옛날에 그 메타버스 막 얘기하고 이럴 때 나왔던 자이언트 스텝인데요. 가장 많이 언급됐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희정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. 아, 희정님이 그래서 아까 가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.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5% 정도밖에 없다는 거. 네네. 네. 근데 보시기에는 이제 좀 바닥이 되지 않았을까. 근데 이 종목을 볼 때는 일봉으로 볼 수가 없어요. 월봉으로 봐야 돼요. 그렇죠. 아니, 지금 만 원인데 매수 가격이 38,000원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1년 이상 들고 계신 거고요. 예. 불성실 공시 뉴스도 있고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? 답답합니다. 이렇게 하셨습니다. 이게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90%가 빠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와, 제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네요. 그러니까 이게 상승폭을 다 내놨고 네. 그리고 또 하락하는 기간도 점점 멈추질 않아요. 맞아요. 완만하게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까지 봐야 될지. 이거 튀어 오르는 일도 잘 없습니다. 예,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좀 어렵네요. 자이언트 스텝인데,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? 네,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 예전에 메타버스 관련이 굉장히 좀 상승이 잘 나왔을 때,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조금 핫했었다가, 지금은 좀 많이 이 반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.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든지, 뭐,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뭐 광고나 영상, 뭐, 그 외에 뭐 콘텐츠 솔루션 등등 해서, 이제 이 메타버스, 이 시각적인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또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, 자이언트 스텝이 예전에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관심을 받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와줬었지만, 지금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관심이 다 죽어버린 상황이죠.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채 3억도 들어오고 있지를 않고, 지금 계속해서 추세를 낮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시청자님이 이 자이언트 스텝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단가가 좀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자이언트 스텝은 추가 매수할 만한 매력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실적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뭐 최근에 유가나 방산주처럼 시장에서 관심 받을 만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종목은 해칭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최근에 나온 붕성실 공시 이제 지정에 대해서는 이제 이 단일 판매 그러니까 이 계약권에 대해서 공시를 했다가 해지자가 돼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이 지정 예고가 됐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미지정으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지금 현재 기업의 실적, 뭐 사업 내용,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상황에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는 섹터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해칭 쪽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챙기면 그 수익을 챙기면서 또 이제 이 수익 챙긴 부분에 대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추가 매수나 혹은 어떠한 대응을 하는 것보단 해칭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익 만회할 수 있는 대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은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고 조금씩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추가 매수 좀 크게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. 비중을 조금씩 축소시키는 전략. 그리고 시장에 좀 관심이 없는 곳에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.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불성실 공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어떻게 빠져나올지 정도만 잘 기억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